자, 1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 예, 차에 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안전벨트만 매는 거고. 자, 1종은 클러치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의자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클러치 본인이 편하게 밟을 수 있게 의자 조절 밟아보면서 조절해 보시고, 좌우측 거울 맞는지, 그리고 룸미러도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준비됐냐고 시험관이 물어볼 겁니다. 준비됐냐고 물어보고 준비됐다 하시면은 이제 시험관이 태블릿 PC를 내밀 거고, 코스는 랜덤으로 배정이 돼서, 자, 배정이 된 다음에, 자, 시험관이 출발하라고 하면서 기계에서도 지금 출발하라고 시험을 멘트가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이렇게 출발 멘트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시동 것입니다. 자, 1종은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 걸면 안 되고, 클러치도 꼭 밟고, 자, 키를 돌려서 시동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학원 안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기어를 1단에 넣으시고, 자, 좌회전 방향시 등을 켜고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켜놓은 상태에서 출발이 돼야 합니다. 자, 켠 다음에 출발을 하시는데, 연습하신 대로 클러치 천천히 들면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처음에 켰던 좌회전 방향시 등을 가능하면은 담벼락쯤에서 꺼주시고, 자, 학원 안에 정지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어를 중립에 넣고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회전할 거기 때문에 좌측 안전 우회전입니다. 확인하시고, 맨 처음에 제한속도 켰던 출발 시동 끈 40km 다음에 후반입니다. 바로 여기서 펴지 마시고 정지선의 주변에 와서 다시 우회전 방향시 등을 켜고, 자, 코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기어를 제한속도 60km 후반입니다. 2단에서 이렇게 넣고, 자, 보통 학생분들이 저 앞에 가서 서니까 일단 2단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밟으면서 가시는 분인데, 잠시 자, 후 그렇게 되면은 과열이 우회전입니다. 될수 있으니까 정지할 거라도 일단 3단 넣어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 멈추기 전에 기어를 2단으로 다시 내립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 방향시 등을 미리미리 켜놓으시고, 한번 정지할 때 속도가 느릴 때는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둘다 밟고 멈춰 주신 다음 기어 중립에 다시 넣고 대기를 합니다. 아, 일단 적색 신호나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은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입니다. 정지하신 다음에 보행자가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은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측 끝차선 로 진입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진입한 다음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좌측으로 차선을 제한속도 변경합니다. 앞에 60km 공급 주정차가 구간입니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좌측으로 변경하시되 미리 방향지시 등 켜고, 그다음 안전 확인하시고 안전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핸들을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적당히 꺾어서 이렇게 진입해 줍니다. 자, 진입하고 차가 정면으로 똑바로 가게 만들고 방향지시 등을 끄면 됩니다. 자, 오르막길에 올라갈 직진입니다. 때는 평소보다 기어를 조금 더 느리게 변속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변속해주고 다시 앞으로 나가주고. 녹색불인데 신호가 변합니다. 이때는 직진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했을 때는 브레이크 먼저 밟습니다.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춰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꼭 밟아주셔야 되니까 30km 이상에서는 클러치를 안 밟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기어를 다시 중립에 넣고 신호 대기를 합니다. 자, 출발할 때 다시 2단을 넣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뭐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조금 느리게 출발된다 했을 때 뒤에서 클락션 울린다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가시고, 자, 50km 도로로 진행을 하다가 앞에 가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지판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구간 잘 보시고, 표지판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미리 속도를 줄여주셔야 되고, 오르막이기 때문에 원래 속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차량의 기어를 3단으로 놓고 가게 되면은 차가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직진입니다. 뒷짐 오셔서 기어를 2단으로 다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악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밟아주면서 살살 제한속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30km 구간입니다. 자, 속도에 오르막을 주의하여 이렇게 주십시오.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내리막이 나오는데, 내리막을 나올 때는 악셀을 밟고 있으면 탄력이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악셀을 조금 더 발을 조금 떼주고 잠시 이렇게 좀후두 진행하시다가 번째
그래도 빨라진다 싶으면은 5일 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속도가 지금은 30km 이하이기 때문에 뭐 멈추 세운다 하더라도 클러치를 미리 밟아 놓으셔도 됩니다. 클러치를 이렇게 꾹 밟아 놓고 뭐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 가지고 5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30km 직진 신호가 녹색불이고 보행자 건너고 있는지 안 건너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행자가 다 건너갔다 진행해도 된다 하시면은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해서 우측 끝차로로 진입하시면 되고, 자, 진입한 다음에 앞에 불법 주차가 있다. 가능하면 미리 깜빡이 켜고 속도 50km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내가 주의해 주십시오. 잘 빨리 못 들어가겠다 했을 때는 최대한 앞차랑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정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지해서 대기할 때는 기어 중립 반드시 넣으시고 이렇게 상황을 보시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싶으실 때 그때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굳이 차들이 오는데 무리하게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가실 수 있다 라는 상황이 판단이 됐을 때 차가 안 오는 게 확인이 완벽하게 된다 그때 가셔도 됩니다. 급하게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가주면서 변경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미리 확보를 해두시면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50km 도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좌측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 구간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50km가 안 넘어가게 속도를 제어를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 지나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납니다. 60km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 좌측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합니다. 좌측 차선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 켜고 안전부터 확인하시고 확인이 됐으면은 핸들을 적당히 꺾어서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이 끝나면은 핸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약 300m 앞 방향지 시등을 좌회전입니다. 다시 끄고, 자, 그 다음 다시 좌회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 더 붙어줍니다. 켜주고 변경을 마찬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고, 자, 그 다음 바로 좌회전이기 때문에 방향지 시등을 꺼도 되지만 안 켜고 그냥 그대로 좌회전하시는 게 시험치면서 더 유리합니다.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핸들 조작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끄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신호를 대기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늘 기어를 중립에 잘 해주시면 되고, 자, 앞에 상황을 예측해 보면은 이제 내 신호가 들어온다 했을 때 시도가 변했다고 바로 기어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차량이 지금 꽤 많기 때문에 차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특히 제 앞차가 지나가는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차가 움직일 수가 있을 때 기어를 넣으셔야 됩니다. 미리 넣어 놓고 있다가 앞차 안 가서 10초 서 있으면 감점 나옵니다. 자, 좌회전할 때는 일단 앞으로 쭉 가서 유도선에서 우측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1차로로 진입을 합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기어 변속 타이밍은 가장 좋은 거는 기어를 속도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보다는 엔진음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엔진음이 과하다 이런 식으로 들릴 때는 좀 기어를 변속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괜히 꽝 하면서 가게 되면 시끄럽기도 하고 정신 사나우니까 기어를 좀 변속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직진입니다. 자, 다음은 U턴 구간입니다. 자, U턴 할 때는 일단 차선을 변경해야 되니까 이제 U턴 멘트가 나오면 좌측 방향지 시등을 켜고 좌측 안전 확인하시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유턴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 기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어를 나는 뭐 핸들 조작이 좀 잘 된다 하시면은 2단으로 보셔도 되지만 2단으로 잘못 돌다 보면은 차가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1단으로 변속하셔도 됩니다. 자, 내리막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속도가 30km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줄여주고 클러치를 꽉 밟아주면 됩니다. 30 이상에서 클러치를 꽉 밟으면 타력 주행이라고 해서 5초 이상 밟고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턴 하실 때는 자, 가능하면은 내가 좀 미숙하다 싶으면 1단으로 넣으시고, 자, 대부분 학생분들이 이렇게 한번 섰다가 그 다음에 핸들을 일단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으니까 안전하게 유턴을 돌아서
핸들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음 안내시까지 악셀을 밟으면서 하려고 하는 제한속도 더 핸들이 안 되니까 구간입니다. 일단 핸들부터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연속을 다시 합니다. 계속을 2단으로 해서 오르막을 올라가 주시고 20km 이하로 낮춰졌다 했을 때는 가능하면 2단으로 좀 연속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속도에 맞는 기어를 넣어주셔야 시동이 안 꺼지니까 시동 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도로는 현재 여기가 60km 도로입니다. 60km 도로에서는 71km 이상 넘어가면 실격 처리가 되고 모든 도로는 11km 이상 넘어가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자, 진행하시다 보면은 속도 가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연체하세요. 멘트가 나왔으면은 멘트가 종료되고부터 15초 내에 5초 이상은 지정 속도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악셀을 좀 밟아주시면서 변속할 타입니다 하면 변속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5초 이상만 지정 속도를 넘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속도 유지 과제를 중요합니다. 15초가 지나면은 이렇게 과제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끝난 겁니다. 직진입니다. 신호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마시고 신호가 걸린다 싶으면 브레이크부터 밟고 클러치 꽉 밟아서 안전하게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에 제가 신호를 바뀔 거를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초보분들이 이거는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황불의 기준은 차가 정지선을 지나기 전인 차는 정지하고 지나고 난 다음 차는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은 주황불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시험 쳐보면은 학생분들이 주황불이 들어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실제로 이제 운전할 때는 절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신호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지나가시면은 신호위반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고 서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로 7점 감점이 될 겁니다. 그게 차라리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2단으로 변속하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자, 방향지 시등은 미리 켜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켜놓고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거는 도로의 우측 안전 확인입니다. 내가 가는데 불법주 정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진입하시면 되고 사이드미러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전방주시 잘 하시면서 내 차가 똑바로 가나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진입 끝났으면 방향지 시등을 켜고 다시 앞으로 진행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기어를 4단에 놓고 있는데 세울 때는 거의 4단이라도 브레이크 먼저 이렇게 꾹 밟고 그 다음 클러치 꾹 밟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해 주시고 기어를 중립에 다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일종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정지선 쪽에서 섰다가 기어를 1단으로 바꾸고 다시 학원으로 진입할 겁니다. 자, 세울 때 쿡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랑 클러치 이렇게 밟고 그 다음에 기어를 1단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해 주시고 이때도 악셀은 가능하면 밟지 마시고 핸들 조작, 핸들 조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핸들 조작, 무조건 핸들 조작, 핸들만 신경 씁니다. 핸들부터 일단 신경 써주면서 안전하게 학원 안으로 이어서 좌측 켜고 좌측 입구입니다. 들어와 주시고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우측 방향지 시등 다시 켜고 우측으로 조금 꺾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방향을 쳐다봤다 하면은 핸들을 원상 복귀 시켜주시고 자, 종료하실 때는 기어 중립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깁니다. 그다음 시동을 끄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다시 1단으로 변속하여 주시고 시험 종료를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차를 세운 다음에 자, 기어를 1단에 넣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 당겨도 무관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기어, 주차 브레이크, 시동 이 세 가지 항목 다 해주시면 됩니다. 기어는 반드시 1단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료 멘트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시험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